안녕하세요. 우리 집 애니클래시 줄여서 우주클 시즌2. 오늘은 헨델의 작품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헨델은 독일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활동한 작곡가이고 음악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는 46곡의 오페라, 그리고 메시아 등을 비롯한 오라토리오 등을 작곡한 음악가인데요. 그가 1717년에 작곡한 수상 음악은 왕과 귀족들의 유람선에서의 연회를 위해 작곡된 작품입니다. 세 개의 모음곡으로, 즉 모음곡 하나, 모음곡 둘, 모음곡 셋, 이렇게 세 개의 모음곡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중 모음곡 1번이 가장 유명하고 많이 연주되는 작품입니다. 11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작품인 알라홈 파이프는 수상음악 전체 모음곡들 중 가장 유명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알라홈 파이프를 비롯한 헨델의 수상음악 모음곡 중 1번 감상해 보실게요.
Thank you.